식상인심과의 공감과 공감,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중에서 공감 소리를 많이 주겠습니다.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득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규현 씨, 첫 합류입니다. 맡은 역할과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학생에서 이규현 역할인데, 제가 이제 옆에 계시는 오, 신기하네요. 전주희 씨. 네.
20년까지 제가 늙어죽을 때까지 막대 모험명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세원 씨,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형균지, 빡균지 제 이름 헷갈릴 정도로 휴체를 쓰고 있는 형규형을 맡고 있는 고세원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전에는 거의 뭐 집에서 사고치는 역할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낙원사에서 윤세현 씨와 정지순 씨와 함께 바보 삼총사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정도로 재밌는 시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뭐 영애 씨 옆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 수시로 다니는 또 그런 캐릭터라서 많이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올해가 만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어떤 시즌보다 좀 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다혜 씨. 네, 안녕하세요. 이영 씨 역할을 맡은 정다혜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살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제복장에서 옷도 벗어주고 굉장히 든든한 남편이 있어요. 영희 언니도 이번 시즌에서 그런 든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야, 들어가야 돼요. 기대를 더욱더 갖게 하는 의미심장한 소개였습니다. 네, 유세현 씨. 네, 안녕하세요. 윤서현입니다. 영예의 이름도 승준의 이름도 즐겁고 밝았었는데 우리 아가씨 씨 얘기했듯이 자기 눈에 갈수록 어렵고 궁금해지잖아요. 나만 하겠냐. 저 10년 동안 과장이었는데 이번에 저 대리로 내려왔습니다. 아,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 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정도. 괜찮아?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대리로 시작하지만 더 다시 직급이 상승될지 미션 더 떨어질지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대리. 네, 이어서 정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정지순 역을 맡은 정지순입니다. 네. 저는 10년 동안 거의 은갈치 정장을 입고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그래서 딴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의상 체인지를 해도 저는 혼자 똑같이 앉아서 그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즌에는 제가 좀 변해서 돈을 펑펑 씁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입고 렌즈도 끼고 나오고 그래서 좀 멋있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현숙이랑 승준이 형이 이렇게 상가관계가 없어졌다고 서운해하신 분들 있는데 아까 혁규가 말했듯이 혁규랑 서현이 형이랑 저랑 또 상가관계가 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긴장한 모습만 재밌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이어서 우리 마경이가 17년이 됐다면 한국어지 7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미스타님 또 남다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경이 영시에서 수잔 때문에 없는 역할 팀에 있는 수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이 이제 한국은 7주년 됐는데 제가 이제 영애 씨를 하게 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감독님, 작가님, 시장님께 지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 자차를 얻게 됐다고? 자차 5년간 열심히 영시 하면서 저는 조금 오면서 이번에 잘 울어봤습니다. 오, 세상에. 자, 이제 다음 시즌에 다가오는 걸로 쭉쭉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민 씨. 아, 잠깐. 네. 시절이. 네. 저기 우리 국가대표 선수라는 거 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랑 좀 해요. 현재 대한민국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요? 크리켓은 야구하고 비슷한 게임인데 야구. 아, 크리켓! 네, 우와, 대한민국 선수로? 이제 아시안게임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승희 씨. 네.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입이 조금 더 거칠어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네, 많이 걸렸는데. 그 직장에서 의리 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직구로 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바는 속 시원하게. 네. 나 정말 사이다 같은 모습. 네, 네, 우리 이수민 역할로 저희가 기이 됐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또 새롭게 합류한 우리 손수연 씨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연 역할을 맡은 손수연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계속 대전점이 주변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우리 하치란 작가님 어씨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수현 씨 약간 이런 순대레벨이요. 네. 이거 단발붙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막대목은 연희 씨가 첫 시작한 2007년 30대였던 명예가 4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어쨌든 정말 누구에게나 다 남다른 의미의 드라마인 것 같은데, 또 피디님 어떠신가요? 지난 시즌과 조금 다른 매력을 어떤 모습으로 또 선보일 건지 이번 시즌에서는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시즌마다 어떤 새로운 소재로 얘기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년간 놓쳐져 있던 저희 이영애가 네,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하나요? 결혼하고요. 그 전에 내 어머니 놓쳐져 있던 이영애가 예, 일본으로 가면서 바뀌어가면서 그 발생되는 새로운 인간관계와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주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영애의 감정과 정서 등을 예, 밀도 있게 아니 근데 이게 결혼할까 말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좀 이어가는데 이렇게 틀 내뱉어도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내년 결혼합니다. 네. 아 미화하고 얘기를 할걸 괜히 저 혼자 조심스러웠다고 하네요. 네.